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34장, 35장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사야 34장은 율법적인 구약적인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주와 절망, 두려움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께서 이런 그 모든 예언, 선지,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그 메시지인데요. 35장이 아주 신약적이고 복음적이기 때문에 따로 35장을 한번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34장의 중요한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 다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성경 말씀을 모았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35장, 이제 주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 광야 사막이 기뻐하고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되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1, 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주고 겁내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시각장애 있는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소아마비로 뭐 저는 사람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의 사막에서 물이 솟겠고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1월 26일 금요일이었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밤에 보니까 달이 동쪽에 막그 떠오르는데 뭐예요? 그 24일인가가 12월 그 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6일이니까 10 음력으로 17일이죠. 그래서 보름 때 이제 뭐 6시에 해가 뜨는데 계속, 달이 뜨는데 달은 계속 50분씩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7시 반쯤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름달. 근데 보름달하고 17일달하고 뭐 거의 다 보름. 그래서 한번 산에 올라가자. 빛이 환하게, 보름달이면 환하기 때문에 그 랜턴 없이도 산에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그 산에 팍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에 한 야간 산행 중에서 제일 기쁘고 아름다운 산행이었다고 할까요? 달이 막그산 능선에 떠오르고 그 나무 사이에 막 보름달이 비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그 금빛이 찬란한 달에 이제 막 올라가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막그쫙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막그 20곡 부르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정말로 앞으로 하여튼 뭐 이렇게 보름 후에 야간 산행 및그 기도 산 기도 이걸 한번 그 모임을 만들어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네요. 여하튼 그 성령이 오셔서 제가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막그제 사막 메마른 그 마음에 막그 성령의 생수가 막 흐르고 이런 그 체험을 했다고 할까요? 이 35장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대로가 열릴 것이고 거룩한 길이 되고 거기에는 악한 짐승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구속함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띠고 희락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게 이사야 35장의 결론입니다. 10절 말씀, 이사야 10절.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장부터 36, 7, 8, 9, 4장, 4장은 이 역사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산헤립 왕이 랍사게라는 뭐 군대 장군을 보내가지고 막 그 유다를 막 협박하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이 막 기도했을 때 결국은 그 랍사게가 막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그 나쁜 그 악언에 대해서 결국은 천군이 내려와서 18만 5천의 랍사게의 군대를 다 멸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뭐 그런 36장, 37장에 나오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제 얼마 죽을 테니까 준비하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마. 그래가지고 일형표가 해그림자가 뭐 15도 거꾸로 갔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축하를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모든 그 예루살렘의 보물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자 이제 그 사신이 간 다음에 이사야가 여보시오,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갈까요? 그 당신 아들 때 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내 때에는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참 이 히스기야가 성군인데 명군인데 내 때만 괜찮고 아들 때에는 뭐 그런 일이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정말 무책임한,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걸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유다를 멸하고 그 비참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 때 다시 돌아오기까지 왕족과 귀족들이 다 포로가 되고 모든 그 예루살렘의 보화가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런 그 비참한 역사가 펼쳐지고 그때 이제 옮겨간 사람이 다니엘 뭐 이런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레스 왕 때 돌아오는 얘기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그 성경 기록이 돼 있죠. 여하튼 그 정말 구약의 역사는 성군, 명군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구약적인 메시지, 율법적인 메시지는 정말 그 신약 시대에 이런 메시지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텍스트북이 되는 것까지는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40장 이하는 막 텍스트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나머지 이 부분은 하나의 그 물론 우리 교훈을 위해서 정했지만은 반면 교사가 될 내용이 너무나 많고 신약 복음 예수 우리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 평화, 담대함을 주는 분이다. 아멘이죠. 우리 일상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건 담대함이에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뭐예요? 담대하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이죠. 이 담대함은 예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지는데요. 이러한 그 복음적 신약적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대한 가운데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앞당겨 사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